무엇인가 잘못됐다. 나는 살아있다. 고가사부로 추리소설 푸른 옷의 사내. 기괴한 사체.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20년도 더 전에 지어져 요즘에는 사람이 별로 찾지 않게 된 듯한 낡은 집안에서 농가의 한 안악이 공처럼 튕겨져 나왔다. 큰일 났다. 나리께서 돌아가셨다. 지금이 여름이라면 길에는 벌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을 테고 이곳저곳의 별장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을 테지만 지금은 한겨울인 12월이었으며 특히 이 별장지대는 지가사키 중에서도 일찍 한산해진 편이었고 낡은 집들이 널따란 정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드문드문 늘어선 데다가 전부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다. 농가 안악의 외침은 고요한 아침 하늘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큰일 났다. 오바마 나리가 돌아가셨다. 농가의 안악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외쳤을 때 맞은편 담벼락 끝에서 농부 한 명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오토크 아니야? 무슨 일이지? 아치씨. 안악이 안심했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오바마 나리께서 돌아가셨어. 뭐라고? 하치라는 농부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오바마 나리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 그게 아니라. 오토크가 답답하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돌아가신 나리의 상속자 말이야. 조카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상속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상속을 받은 뒤 이 별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사람이 어제 아침에 왔었거든. 갑자기? 아니, 청소를 해놓으라는 정갈이 와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지. 혼자서 왔나? 응,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었어. 나이는 기껏해야 30살 정도? 약간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낮에는 집안과 정원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부산을 떨더니 저녁이 돼서 내가 부탁을 받은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다른 데 갔었겠지. 하지만 이상한데? 밥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면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없는 걸 어떡해. 말도 없이 돌아가다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약간 화가 났었어.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문을 잘 잠그고 나왔지. 그런데 말이지, 조금 전에 별장 앞을 지나는데 뒷문이 열려 있잖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으로 들어가 보니 덧문이 하나 뜯겨져 있더라고. 난 커다란 소리로 불러봤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나리가 서재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잖아. 아이고, 이런 데서 주무시다니 감기에 걸리면 어쩌려고라며 곁으로 다가갔다가 하마터면 나까지 까무러칠 뻔했어. 나리가 잠든 것처럼 죽어있지 않겠어? 그거 큰일이군. 당장 의사를 불러야지. 내가 읍내까지 바로 달려가도록 하지. 하치씨, 부탁이니 제발 그렇게 좀 해줘.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혼자서는 무서워서 저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오토쿠가 새삼스럽게 몸서리를 치면서 말했다. 나는 살아있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겠군. 숨이 완전히 끊어졌어. 하치타로의 급보를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읍내의 데라모토 의사가
사체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런 다음 눈을 열어보기도 하고 청진기를 대보기도 하는 등 면밀하게 살펴본 뒤 협심증이야. 젊은 나이에 안 됐군.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야. 어제 처음으로 봤는데. 오토쿠가 말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어쨌든 유족들에게 알려야겠는데 집은 어디지? 2, 3일 전에 편지를 받았으니 거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갔던 오토쿠가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을 받아든 데라모토 의사는 도쿄시 요도바시구 가시와기 아파트 오바마 신조. 아하,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걸 보니 아직 독신인 모양이로군. 아무리 자기 소유의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문을 뚫고 들어와 혼자서 죽었으니 일단은 파출소에 신고하는 게 좋겠군. 데라모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오토쿠는 파출소로 달려가서 나가이 경찰관을 찾았다. 오토쿠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나가이가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2, 3일 전에 어제 오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당신이 깨끗하게 청소를 한 뒤 기다리고 있었더니 약속대로 왔단 말이지. 그리고 낮 동안에는 부산을 떨다가 저녁에 당신이 부탁을 받은 대로 식사를 가지고 갔더니 어디에 간 건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등나무 의자에 앉은 채 협심증으로 죽어 있었다. 이라고 다시 한번 감탄을 하더니 좋았어. 바로 가기로 하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온 나가이 순경은 데라모토 의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경례를 한 뒤 선생님, 틀림없이 병으로 죽은 겁니까? 틀림없이 협심증이야. 언제쯤이죠? 목숨이 끊어진 게. 글쎄, 지금 상태로는 죽은 지 10시간에서 14시간은 지난 듯하니 죽은 건 어젯밤 8시에서 12시 사이일 거야. 8시부터 12시. 라고 순경은 수첩에 적으면서 그 사이에 여기로 돌아온 것이로군요. 돌아와서 바로 죽은 것이라면 그런 셈이지. 그렇군요. 라고 수첩의 내용을 고치면서 돌아온 것은 그 전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12시 이후에 돌아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뭐 그런 셈이지. 타살도 아니고 변사도 아니고 단순한 병사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일단은 서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나가이 순경은 수첩을 닫아 주머니에 넣은 뒤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데라모토 의사도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오토쿠에게 이 사람은 큰아버지에게 별장을 상속받은 뒤 어제 처음으로 여기에 온 거지?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리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편지를 보내서 나는 돌아가신 분의 조카인데 별장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지금까지처럼 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온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별장에 오자마자 목숨을 잃다니 정말 가여운 사람이로군. 누가 아니랍니까? 오토쿠가 이렇게 말하며 수긍하고 있을 때 오토쿠의 남편인 다케야 기사쿠가 종이 쪽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찾아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그가 오토쿠를 보고 외쳤다. 이봐, 오토쿠. 나 아무래도 여우한테 홀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쪽지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전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무서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머뭇머뭇 전보를 받아준 오토쿠가 바로 커다란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데라모토 의사가 전부를 들여다보니 무엇인가 잘못됐다. 오바마 신조는 살아있다. 잘 살펴보기 바람. 데라모토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오바마 신조가 아니란 말인가? 이거 결국은 경찰의 일이 되어버렸군. 갈색 양복. 관할 경찰서에서 오바마 신조에게 바로 오기 바람 이라는 전보를 보냈다. 오후 2시 넘어서 오바마 신조가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체구가 작은 서른 전후의 청년이었다. 일단 경찰서로 출두한 신조는 사법주임 등과 함께 현장인 별장으로 갔는데 오토쿠는 신조를 보자마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며 외쳤다. 어머, 나리! 아, 오토쿠. 신조가 다정하게 말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저녁에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말도 없이 도쿄에 갔었어. 사법주임인 에노키도 경감이 신조에게 뜻밖이라는 듯. 그럼 당신은 어제 여기에 계셨단 말이로군요. 네. 이번에는 신조가 이상하다는 듯이 오토쿠에게 듣지 못하셨나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경감도 여우에 홀린 것 같은 얼굴을 하며 어쨌든 시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조가 시체를 보자마자 외쳤다. 아, 다쿠이치다. 네? 아는 분입니까? 사법주임이 반문했다. 네, 알고 말고요. 사촌 형제입니다. 혹시 다쿠이치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니. 아, 다쿠이치. 가엽게도 이런 모습으로 죽다니. 사촌 형제입니까? 에노키도 경감이 신조와 죽은 자를 비교해보며 정말 많이 닮았군요. 사촌 형제라고는 하지만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째서 여기에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짚이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쿠이치와 어제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먼저 꺼낸 말이 아니라 다쿠이치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기에 은밀하게 만나기는 여기가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쿠이치에게서는 바로 그럼 금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입니다만 별장으로 가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라고 말한 뒤 신조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해진 편지를 꺼내들고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 가겠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인인 다케아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별장을 청소해두라고 말한 다음 어제 아침에 온 건데 다쿠이치는 오후가 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지만 열심히 참아가며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다니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짜증이 나서 결국에는 오토쿠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뛰쳐나가 도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다쿠이치 씨가 온 거로군요.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비밀스러운 용건이란 어떤 일이었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아마 돈에 관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쿠이치는 돈에 관한 일로 종종 부탁을 하곤 했었으니까요. 대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다쿠이치 씨의 말에 따라서 종종 투자를 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신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 머리를 흔들며 다쿠이치의 사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들 뿐이어서 모자 속에 접는 우산을 넣어두었다가 비가 올 때 버튼을 누르면 활짝 펼쳐지도록 한다는 둥 구두 밑에 바퀴를 달고 등에 축전지를 짊어져 조그만 모터로 움직이게 한다는 둥 심지어는 바닷물에서 금을 캔다는 둥 일본의 모든 고양이를 사들인다는 둥 무엇을 위해서 고양이를 사들인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샤미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양음악이 유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쿠이치는 서양음악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요? 정말 특이하군요. 네, 정말 특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여자 서커스를 초빙해서 한미천 잡을 생각이니 돈을 꿔달라는 둥. 요즘에는 렌주에 푹 빠져서. 렌주? 아, 오목 말입니까? 오목이라고 하면 다쿠이치는 눈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습니다. 오목이라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카기 명인이 고안해낸 가로세로 15줄의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으며 실력에 따른 핸디캡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국기로 외국에 소개하기에는 가장 좋은 경기다. 국제 친선을 위해서 크게 발전시켜야 하니 그 연맹에 돈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하려던 말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은 걸까요? 다쿠이치는 말입니다. 도중에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오르면 약속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가 싶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 한밤중에도 거침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특이한 성격입니다. 일종의 천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천재는 광인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장이 약했습니까? 요즘에는 고집이 센 것을 심장이 튼튼하다고도 말하죠. 신조가 희죽 웃으며 그런 의미에서 다쿠이치는 심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만 진짜 심장은 매우 약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 모른다고 늘 말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감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그럼 이렇게 된 거로군요. 다쿠이치 씨는 뭔가 다른 일이 생각나서 당신과의 약속을 잊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갑자기 떠올라 여기로 왔다. 네, 그런 성격이니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으나 문이 잠겨 있었기에 그대로 부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 순간 협심증이 일어난 걸 겁니다. 가엽게도. 이렇게 말하고 신조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쿠이치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건 그렇고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경감이 감탄한 듯 말했다. 네. 신조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쿠이치의 성은 오바마가 아니라 기타다입니다. 저와는 사촌 형제입니다만 돌아가신 오바마 큰아버지와는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았고 따라서 큰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혼자여서 친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상속인은 다쿠이치이고 제가 죽으면 제 재산 전부를 다쿠이치가 상속하게 되어 있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전... 이라고 오토쿠가 참견을 했다. 여기에 쓰러져 계신 분이 어제 아침에 온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가 있기는 하지만 신조가 오토쿠에게 말했다.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오토쿠, 양복이 다르지 않나? 어때, 내가 입고 있는 양복을 본 기억이 나지 않아? 오토쿠가 신조의 양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맞아, 생각났어요. 틀림없이 나리가 분명해요.
어제 낮에 오신 건 틀림없이 이분이에요. 분명히 지금 입고 계신 갈색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기 돌아가신 분의 양복은 파란 양복이네요. 나는 왜 양복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그야 누구라도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거야. 당연한 일이지. 전 정말로 오바마 나리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경감이 가볍게 머리를 숙인 뒤 더 이상은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럼 뒷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경감 일행은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의 발자취. 경찰서로 돌아온 에노키도 경감이 일행 속에 섞여있던 모치즈키 형사를 불렀다. 오늘의 사건은 대체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듯해. 그 오바마 신조라는 청년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죽은 기타다 다쿠이치라는 청년은 엉뚱한 성격으로 밤중에도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인 듯하니 사인도 틀림없이 병사라고 하고 더 이상 파헤칠 필요도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제와 오늘 신조와 다쿠이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도록 해. 신조에게는 이미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해 안심을 시켜두었으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명령을 받은 모치즈키 형사는 우선 지가사키 역으로 갔다. 여름이라면 모르겠지만 12월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혹시 역무원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역무원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어제 아침 10시 33분 도착 하행열차에서 갈색 양복을 입은 신조인 듯한 청년이 내렸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3분에 출발하는 상행열차 출발 직전에 역시 갈색 양복을 입은 신조인 듯한 청년이 달려와서는 서둘러 열차에 올랐다. 매우 기분 상한 일이 있었던 듯 매표구에서 역무원과 잠깐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9분 열차에서 같은 옷을 입은 청년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이후에 오바마 신조의 발자취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파란 양복을 입은 기타다 다쿠이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오후 6시 전까지 그는 틀림없이 별장에 오지 않았으니 6시 이후부터 막차 시간까지의 사이에 그는 왔어야만 했다. 오후 6시 6분에 도착하는 열차에서부터 오전 12시 34분에 도착하는 막차까지 그 사이에는 총 9대의 열차가 있으나 어느 열차에서도 다쿠이치인 듯한 청년은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역을 지나쳤거나 혹은 아타미에라도 갔다가 되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상행열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으나 역시 단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갈색 양복을 입은 신조에 대해서는 역무원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파란색 양복의 청년을 놓쳤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다쿠이치는 기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기차가 아니라면 버스를 타고 왔을 것이다. 모치즈키 형사는 후지사와와 스카하라 사이를 오가는 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다. 겨울이기에 횟수도 적고 정원도 얼마 되지 않으며 승객은 정원 이하였기 때문에 차장은 대부분의 승객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쿠이치라 여겨지는 청년은 타지 않았었다. 다쿠이치가 지가사키의 별장으로 올 때 이용한 교통편은 오직 하나, 택시밖에 없었다. 모치즈키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날 저녁 도쿄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바마 신조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그곳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웅장한 아파트였다. 신조는 지가사키에 있으니 집이 비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신조의 친구인 척 아파트 관리인에게 물었다.
오바마 있습니까? 관리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안 계십니다. 지가사키에 있는 별장에 가셨어요. 네? 모치즈키 형사는 일부러 놀란 척. 오바마가 별장을 가지고 있었던가? 오바마 씨는 꽤나 부자입니다. 2년 전에 큰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몇십만엔은 된다고 합니다. 몇십만엔?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니. 괴팍한 사람이니까요. 대인기피증이라고 한답니다. 사람 사귀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기로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치즈키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알게 되었거든요. 지가사키에는 무슨 일로 간 거죠? 그게 말입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가사키의 별장에서 관리인으로부터 오바마 신조가 죽었으니 유족에게 통보해달라는 전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침 오바마 씨가 댁에 계셨기에 그 전보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말하고는 곧장 답장을 보냈는데 바로 경찰에서 와달라는 전보가 와서 투덜대며 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겠지요. 본인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 좀 우습군요. 정말 이상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지가사키의 별장에서 사람을 기다리다 바람을 맞았다고 하니까요. 어제도 지가사키에 갔었나요? 네. 누군가가 지가사키의 별장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아침부터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오바마 씨 잔뜩 화가 나서 돌아오셨습니다. 몇 시쯤 돌아왔나요? 글쎄요, 9시 30분이나 10시쯤 됐을 겁니다. 신조는 어제 오후 6시 3분에 지가사키를 출발하는 기차로 도쿄에 왔으니 바로 왔다면 8시 조금 넘은 시간에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것이다. 도중에 식사나 어떤 용무가 있어서 다른 곳에 들렀다 온 것이리라. 모치즈키 형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만나기로 했다는 사람은 누군가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형사를 힐끗 바라보며 대충 사촌 형제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 돌아와서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 집에 있었지요? 네,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형사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형사는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편이 좋았기에 적당히 물러나기로 했다.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쿠이치 기타다 다쿠이치의 집은 가마타구 안에 음습한 저지대에 있었다. 다쿠이치도 독신이었기에 나가스지 에이키치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에이키치라는 사람은 택시 운전사인 듯 했다. 모치즈키 형사가 이곳에 도착한 것은 해도 이미 완전히 기울어버린 시간이었다. 에이키치는 일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 서른 전후에 교활해 보이는 얼굴을 한 부인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모치즈키 형사는 직함이 들어간 명함을 내밀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나 다른 일로 종종 경찰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던 듯 부인은 형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으나 지가사키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자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더니 이렇게 외쳤다. 다쿠이치 씨가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금 전에 신조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남편이 집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신조 씨의 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쿠이치 씨는 평소에도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마치 거짓말 같았어요. 얼굴 색은 창백해서 환자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고집도 세고 말하자면 심장이 튼튼한 거겠죠. 그런데 진짜 심장은 언제 멈춰버릴지 알 수 없다더군요. 설마 했는데 정말 멈춰버리고 말다니. 어제는 종일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쿠이치 씨가 얌전히 집에 있었을 리 있겠어요? 어디를 가는 건지 매일 아침부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참 일이 많기도 하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자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을 하고 주머니는 언제나 텅 비어있는 주제에 큰 소리만 땅땅치고 신조 씨의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신조가 죽기만 하면 녀석의 재산 전부가 내 것이 되니 그때는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는 둥 그런 소리만 했습니다. 그럼 댁에서는 어제 지가사키에 갔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다쿠이치 씨가 어제 저녁 7시쯤에 불쑥 돌아와서는 말이죠. 배가 고프니 밥을 차려다 줘라며 법석을 떨었어요. 저는 급히 서둘러 저녁을 차려주었죠. 그랬더니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아차 큰일이로군 하고 말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신조하고 지가사키 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야 늘 있었던 일이니 그렇게 놀라실 것 없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신조하고 한 약속이야. 거기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녀석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녀석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설마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라고 말했더니 아니 신조의 성격이라면 틀림없이 오늘 밤까지는 기다릴 거야. 혹시 집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별장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곤란해져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택시를 태워달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차를 타고 가라고 했더니 기차는 너무 느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니 기차 싹시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다쿠이치 씨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기에 기차 싹을 마련해 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용 차에 태우기도 싫어했지만 다쿠이치 씨는 워낙 말주변이 좋아서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신조에게서 한미첨 받아낼 수 있으니 그때는 사례를 듬뿍 하겠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를 해도 나는 모른다며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기에 결국에는 남편도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어요. 그랬군. 역시 다쿠이치는 자동차로 온 거였군. 이것으로 발자취는 분명해졌어. 라고 모치즈키 형사는 생각하며 자동차로 출발한 건 몇 시쯤이었죠? 글쎄요. 한 9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지가사키에 도착한 것이 11시 넘은 시간이었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께서는 바로 돌아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다쿠이치 씨가 또 때를 써서 말이죠. 안주인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가사키역 근처에 다다르자 다쿠이치 씨가 여기서 내리겠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겠다고 말했대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더니 혹시 신조가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차 소리를 알아들을 거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 녀석의 기분이 상할 테니 기차로 온 셈치고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그래서 남편은
별장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세워 다쿠이치 씨를 내려주고 바로 돌아왔대요. 그때 다쿠이치 씨가 특별히 가슴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모든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들어야 할 말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도와드리러 가라고 할 테니 신조 씨께 인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친 것인지 여자가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말했다. 밤 가게의 오모. 그런가?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군. 모치즈키 형사의 보고를 들은 에노키도 경감이 담배의 재를 털면서 말했다. 네, 아무래도 범죄는 없었던 듯합니다. 다쿠이치의 사인이 병사라고 한다면. 혹시 몰라서 다시 검시를 해보았지만 역시 협심증 때문이라고 판명되었어. 그러니 절대로 살인사건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건이 반대로 신조가 죽은 것이라면 다쿠이치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으니 얼마간의 의혹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다쿠이치가 죽은 거잖아. 어때? 다쿠이치의 유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 유산은커녕 빚만 남아 있습니다. 유한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면 모를까. 돈 때문에 다쿠이치를 죽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병사라고 하니 문제 삼을 것도 없겠지. 그런데 다쿠이치는 무엇 때문에 사람도 없는 별장의 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걸까? 그것이 약간 이상한 점이기는 합니다만 다쿠이치란 사람은 워낙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하는 성격이니 타인이라고는 하지만 신조의 별장이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녀석에게는 돌아갈 기차 싹시 없었을 테니 신조가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신조나 나가스지에게서 전보를 쳐서 돈을 보내달라고 할 심산 아니었을까요? 자동차에 오랜 시간 시달리다 약간 걸었고 문을 뜯는 등 과격한 운동을 했기에 지병이었던 심장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조의 말과 아파트 관리인 나가스지 부인의 말이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조는 금요일 아침 지가사키에 간다고 말하고 아파트를 나섰단 말이지. 그 목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별장에서 사촌 형제인 다쿠이치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관리인이 말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신조는 바람을 맞았다며 한껏 화가 나서 아파트로 돌아왔다. 한편 다쿠이치는 당일 아침부터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왔고 갑자기 신조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억지로 나가스지에게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지가사키로 향했다. 신조인 듯한 청년이 지가사키역에서 3번 승차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반면 다쿠이치인 듯한 청년은 한 번도 승하차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군. 단 한 가지 알 수 없는 점은 신조가 8시쯤 도쿄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거야. 신조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고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서 갑자기 따뜻해진 봄의 어느 날 저녁, 모치즈키 형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상경하여 시부야의 도겐자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나가다 보니 커다란 판을 놓고 오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모치즈키 형사는 별 생각 없이 그곳을 지나치려 하다 구경꾼 중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멈춰섰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기모노의 허리끈 사이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희죽희죽 웃으며 뚫어져라 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오바마 신조였다. 형사는 잠깐 말을 걸어볼까도 싶었지만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을 걸지는 않고 대신 신조와 판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다란 바둑판에는 바둑돌 대신 검은색과 흰색 나무로 만든 말이 20, 30개 늘어져 있었다. 혹은 어디에 두어도 4-3이나 4-4가 되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백에게는 묘수가 있어서 먼저 5개를 늘어놓아 판을 끝내버릴 수 있게 말들이 놓여 있었다. 두 수 안에 흑이 이기지 못하면 30센이 됐든 50센이 됐든 돈을 내고 5-6센도 되지 않을 얇은 팸플릿을 사야만 하는 것이다. 오목구는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어대면서 자꾸만 손님들을 유혹했다. 잠깐 사이에 두어 명이 덤벼들었고 필승법이라고 확신했던 수가 전부 틀려버리자 의외라는 듯한 얼굴을 하며 돈을 냈다. 형사는 세상 참 넓기도 하다. 저렇게 경솔한 인종들이 끊이질 않으니라고 생각하며 더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에 그곳을 떠나려 했는데 그때 신조가 입을 열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어서 옵쇼. 오목구는 호구가 또 하나 걸려들었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말을 신조에게 건네주었다. 딸칵. 신조가 놓은 곳은 급소인 듯 했다. 오목구는 흠 하는 신음 소리를 내며 바둑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딸깍하고 백을 두었다. 딸깍 두 번째의 흙으로 보기 좋게 사사가 만들어졌다. 날이 대단한 솜씨십니다. 오목군이 씁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신조를 칭찬했다. 신조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그대로 무리에서 벗어나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모치즈키 형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자신의 생각에 섬뜩함을 느낀 형사는 빠른 걸음으로 신조를 따라가며 뒤에서부터 기타다시, 다쿠이치씨 라고 불렀다. 신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힐끗 형사의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가던 길을 가려 했다. 잠깐만요, 기타다시 라고 말하며 형사가 따라붙었다. 사람 잘못 봤어요.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길을 가려 했다. 잠깐만. 잠깐 기다리라면 기다려. 형사의 거칠어진 말투에 자신도 모르게 멈춰선 신조의 귀에 대고 모치즈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조라고 속이려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기타다 다쿠이치야. 따라와. 지문을 채취해서 조사해 볼 테니. 그러자 신조는 순간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비틀비틀 형사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세 가지 이유. 죽은 것은 역시 신조였습니다. 모치즈키 형사가 사법주임 에노키도 경감에게 약간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감은 감탄한 듯 한 방 먹은 건가? 하지만 자네 잘도 밝혀냈군. 우연,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시부야의 도겐자카에서 우연히 신조를 만났는데 녀석이 어려운 오목 문제를 아주 간단히 풀기에 퍼뜩 깨달았습니다. 신조라는 사람은 워낙 대인기피증이 있는 괴팍한 사람이라 승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그에 비해서 다쿠이치는 무슨 일에나 참견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도 오목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신조가 오목을?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예전에 보였던 신조의 태도였습니다. 사람 사귀기를 싫어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나불나불 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시험 삼아 다쿠이치라고 불러보았더니 깜짝 놀라는 것 같았기에 바로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위협을 하자 녀석은 지은 죄가 있었기에 바로 얼굴빛이 변하며 힘없이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 어려움 없이 술술 자백을 했습니다. 커다란 공을 세웠어.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녀석이 자백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신조와 지가사키의 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고 신조가 별장으로 갔다가 바람을 맞아 화가 나서 저녁에 별장을 뛰쳐나온 것도 역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6시 3분발 상행 열차에 오른 것은 틀림없이 신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화가 난 신조는 그 걸음으로 단번에 가마타에 있는 나가스지의 집으로 가서 마침 마주친 다쿠이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마디 하다가 신조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조는 예전부터 심장이 약해서 언제 협심증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구 화를 내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밥을 먹지도 않고 나가스지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 좋지 않았던 걸 겁니다. 뜻밖에도 신조가 죽었기에 다쿠이치와 나가스지 부부 모두가 놀랐지만 거기서 세 사람이 상의하여 다쿠이치가 죽은 것으로 하고 다쿠이치가 신조인 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쿠이치와 신조는 원래부터 아주 닮았기 때문에 별장 사람들을 속이기란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파트 쪽이었는데 그것도 관리인에게 잠깐 얼굴을 보이기만 하면 되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고 사람 사귀기를 싫어하는 신조가 수다스럽고 교제의 폭이 넓은 다쿠이치를 대신하는 것이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테지만 반대로 교제가 거의 없는 신조를 대신하는 것이니 비교적 수월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 더욱 간단해서 다쿠이치의 양복을 입힌 신조의 시체를 싣고 나가스지가 지가사키의 별장으로 갔고 다쿠이치는 양복을 갈아입고 신조인 척하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나가스지는 별장의 문이 닫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뜯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소에 다쿠이치다운 행동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군. 잘 알았네만. 경감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체 무엇 때문에 다쿠이치는 신조인 척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조의 재산 전부가 다쿠이치의 손에 들어갔을 텐데. 바로 그 점입니다, 주임님. 그러니까 상속세가 얼마나 됩니까? 신조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지? 5-60만에는 될 겁니다. 직계 친족이 아닌 자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니 20%인가? 그렇게 된 거로군. 그게 아까웠단 말인가?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쿠이치는 내가 신조의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고 곳곳에 약속을 하고 다녔기에. 그렇군. 경감이 웃으며 남의 돈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기분 좋게 약속을 하고 다녔지만 막상 자신의 돈이 되고 보니 아까웠단 말이군.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알 수가 없어. 다쿠이치는 그렇게 간단히 신조의 유산이 손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조가 결혼을 하면 그곳으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에 약속을 하고 다녔던 건데 뜻밖에도 유산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기에 그런 사람들이 꼬이면 그들을 뿌리치는 것도 또한 일이니 나가스지 부부를 매수해서 신조인 척한 겁니다. 나가스지는 다쿠이치의 먼 친척으로 욕심도 있었지만 의리도 있었기에 이번 일에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자신에게 염증이 났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신조가 되어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범죄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로군. 결국은 살인도 아니고. 라고 말한 뒤 경감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상속세 탈세와 신분사칭 그리고 시체유기. 시체유기라고 할 수 있으려나?
별장 안에 놓았으니. 허가 없이 시체를 운반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 정도로군. 그리고 가택 침입. 글쎄, 이것도 성립될지 어떨지는 모르겠군. 하지만 범죄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 범죄지. 경감이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근대성이 있고 또... 라며 잠시 생각하다. 약간 유머러스한 범죄이기는 하지만...